안녕하세요. 정유아 역을 맡은 정근주입니다. 정유아라는 친구는 어릴 때부터 냉대를 받고 자란 탓에 상처가 좀 많은 친구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화원에 들어가게 돼서 단호라는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 덕분에 의지도 많이 하게 되고 성장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좋은 감정도 많이 생긴 그런 캐릭터입니다. 일단 예쁜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프라이버시가 지켜진다는 점. 그리고 이제 따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669와 나주댁, 그리고 단호. 네, 따뜻합니다, 많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유아는 묵묵히 그 자리에 지키고만 있을 것 같고, 단호에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응원을 꾸준히 해주는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영감은 아니고, 제가 원래 성격이 유아 같진 않아요. 근데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최대한 좀 사람과 사람 대화를 할 때도 좀 여유롭게 하는 법을 익히려고 좀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더 스윗하게 말하거나 그런 걸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저 진짜 평소에 와일드예요. 저는 영화를 찍었었는데 전 작품에 거기에 부산 사나이 완전 부산 사나이의 성격을 가진 캐릭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바로 유아를 준비하게 됐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아 이거는 현실에서도 연습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좀 사람들 만날 때좀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단 훈이 형하고 예은이는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여서 너무 반가웠죠. 그래서 바로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됐다고 연락을 했고, 일단 레오니만 뭐 안면이 없던 사이였는데, 근데 이제 그 걱정이 첫 대본 리딩 끝나고 이제 다 해소가 됐죠. 너무 좋은 친구고. 장난도 평소에 많이 치지만 그건 애정 표현이란 걸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성격 좋은 친구입니다. 거기 소품으로 나온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맛있게 생겼는데 정말 맛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찍지 않는 것에도 많이 먹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만둣국이 진짜 맛있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연기하면서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유화 이번 작품 할때좀 유독 많았던 것 같아요. 워낙 상처가 많은 친구고, 그만큼 감정신도 많았던지라, 최근에는 이게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그 씬을 찍고 나서도 그렇고 그 여파가 좀 후유증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울한 상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느 하나 붕뜨는 캐릭터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서사가 있고 다 인물마다 얽힌 스토리가 있으니까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재미 요소가 무수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물들 간의 관계와 그런 매력들을 유심히 보면서 자기 원픽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하면 더 좋고요. 작년 여름에 시작해서
이제 거의 촬영이 끝나가는데요. 덥기도 했고 춥기도 했는데 그만큼 정말 많이 고생하고 찍었으니까요. 3월 20일에 뵙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